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되게 쫀쫀하게 촉촉, 전혀 선크림 같지가 않고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요. 여름 쿨톤 분들께 완전 추천. 요즘 진짜 이것만 써요. 안 뭉치게 선물원을 잘 발려요. 색감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딱 내 입술처럼 조금만 사용해도 광택이. 크롭티랑 바지. 먼지 하이. 엥. 휴학 가니까 일찍 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찍 일어날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스킨케어를 딱 바꿨거든요. 아 근데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다 촉촉한 걸로 골랐거든요. 사실 닥토하는 게 꼭 좋진 않거든요. 또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닥토가 자극이 돼서 안 좋대요. 이거 그냥 닦아낼 때도 그렇고 촉촉한데 그냥 물처럼 촉촉한 게 아니라 여기 허니 써있거든요? 약간 여기 꿀 넣은 것처럼 쫀쫀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에 앰플. 콜라겐 앰플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찐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가벼워요. 안 찐득하고 되게 쫀쫀하게 촉촉한 스타일. 콜라겐 제품인데도 하나도 안 무거워요. 지금 앰플까지만 했는데도 되게 쫀쫀하게 촉촉해요. 지금 크림 안 했는데 벌써 크림 한 것 같은. 이거는 제가 밤에 듬뿍듬뿍 바르면 얼굴에 광이 미쳤어요. 근데 지금 아침이니까 많이 바르면 화장이 밀릴 것 같아서 얇게. 이것도 되게 쫀쫀해요. 제가 이번에 바꾼 제품들이 그냥 쫀쫀 3종 세트인 것 같은. 근데 그렇다고 끈적이진 않아요. 너무 좋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응? 아이고 이뻐. 도망. 선크림 짠 요거. 요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좋다고 말을 했던 선크림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또 가져왔어요. 약간 흐를 것 같은? 지금 흐르려고 하죠? 요런 제형이고요. 수분감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촉촉해요. 바를 때 전혀 선크림 같지가 않고 로션보다 가볍고 부드럽다? 말 다 했죠 그러면? 아니 근데 요즘 요렇게 되게 로션처럼 촉촉하게 잘 발리는 선크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있는데 바를 때는 되게 로션 같고 촉촉해도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고 나면 약간 답답한 손 막 씻고 싶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선크림을 다 흡수시켰잖아요? 손이 그 텁텁한 게 아니라 촉촉해요. 너무 그냥 진짜 너무 추천. 되게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요. 별리듬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뿅. 머리 얼추 말리고 렌즈까지 끼고 왔어요. 블러셔를 할 건데 제가 요즘 푹 빠진 블러셔가 있거든요. 되게 틴트같이 생겼죠? 저도 이거 틴트인 줄 알고 아니 방금 한참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블러셔 있는 공간에 보니까 틴트가 있어. 뭔가 색깔만 봤을 때는 아, 내 피부톤이랑 안 맞는 느낌이겠다? 좀 뜨는 느낌이겠다? 바르니까 대박이야. 이런 액체 타입 블러셔를 전에도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색이 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펴발라야 되는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쓸 때마다. 근데 이건 색깔이 연해서 좋아요.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이미 깜빡하고 파우더를 해버렸지만 그 위에 얹어볼게요. 이렇게? 하트 그릴걸.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예뻐. 짜잔.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름쿨 라이트인 저에게는 완전 찰떡이에요. 여쿨 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어떻게 지금 바르고 약간 만족증. 아 진짜 짱이야. 요즘 진짜 이것만 써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여기 파우치에 쏙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축제가 작년엔 가을에 열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축제를 못하다가 작년 2학기 때 풀리니까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영국에 있어가지고 너무 절망을 했죠. 아니 저는 가을에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생각도 못했어요 축제하는 거. 2학기 때 또 안 하나? 진짜 축제인 거 딱 알았는데 당장 내일 모레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네 몰랐어요. 에타에 뭐 검색할 거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핑크 머리 했을 때 눈썹 색 맞추는 거에 되게 약간 뭐랄까 재미 들렸거든요. 아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한 머리로 덮었으니까 원래 쓰던 걸로 눈썹 그리고 있거든요. 눈썹 마스카라 사가지고 바르는데 눈썹이 너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축제니까 코끝에 하이라이터도 기분 내기. 팔레트는 이거 사용할 거예요. 이거 제가 언제부터 썼더라? 하여튼 꽤 전부터 썼거든요? 아마 영상에도 이미 나왔을 건데 저는 지금 여기 팔레트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물론 크기가 있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갈 때는 못 챙기고 아 놀러 갈 땐 이거 쓴다. 이것도 진짜 영국에서 팔레트 아 이거 두 개로 버텼어요. 어디 갈 때는 이거 챙기고 집에선 이거 쓰고 둘 다 그냥 완전 강추거든요. 여름 쿨톤 분들께 완전 추천이에요. 떠보이는? 뭔가 색깔은 예쁜데 내 눈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팔레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흰기 돈다거나 너무 채도 높거나. 근데 얘네는 채도가 다 빠져있고 되게 유용한 컬러들이에요. 골고루 잘 써요. 그리고 제가 무펄을 좋아하는데 세 개 빼고 다 무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다양한 크기에 예쁜 펄들이 많이 들어간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포인트로 얹을게요. 요거 요거 섞어서 너무 핑크핑크해졌나? 축제니까 자, 글리터 가운데다가 콕. 무슨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데 너무 쪼그매. 근데 펄이 되게 예뻐요. 저는 애교살이 얹는 거는 뭔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 총총총총 얹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신 안 뭉치게 잘 발라야 돼요. 골고루 잘 됐나? 짠. 제가 또 좋은 마스카라를 발견해버렸지 뭐예요? 아, 이 제품을 겟레디미 찍을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 비엔나에서 찍은 거라서 저는 마스카라 뭉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발리는 거 좋아하고 안 바른 거 같은데 발랐어. 근데 또 안 바른 거랑은 다르거든요. 뭔지 알죠? 근데 이 제품이 안 뭉치게 아무런을 잘 발려요. 제가 그 에뛰드 생얼카라 진짜 주구장창 썼잖아요. 그 이유도 자연스러워서였단 말이에요. 짠! 짠짜자잔짠! 옷을 골랐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크롭티랑 바지. 되게 이거
그 하울 나왔던 건데 통이 엄청 큰 바지예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우터를 뭘 걸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색감 맞춰서 입었어요. 시끌시끌하게 생기지 않았네요, 옷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쁜데 뭔가 크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깜찍하게 입을까? 캠퍼스룩처럼 입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동기들이랑 끝나고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공주처럼 입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거 가방, 어우씨 무거워, 맥북 들어서 이 가방까지 헤드셋이 헤드셋이랑 딱 대학생 같죠?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직 고데기랑 틴트가 남았어요. 틴트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 알려드릴 거예요. 아 맞다, 저 고데기 바꿨어요. 짜잔, 예쁘죠? 하늘색. 아 너무 예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컬러가 다 파랑파랑. 고데기 전에 거 그게 연고에서 불이 날 뻔했답니다. 너무 오래 써가지고 전선이 막 끊겨서 지지직 하더라고요. 스파크가 났었나? 어우 불 날 뻔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마존에서 사서 썼는데 그거는 꼽는 게 230.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래서 귀국하고 그냥 새로운 걸로 바꿨습니다. 틴트를 발라봅시다. 짜잔! 이 친구를 바를 거예요. 아 벌써 덥다. 제가 웬만해서 롬앤꽃만 썼거든요, 외출할 때. 진짜 주구장창 발랐어. 저의 데일리 틴트가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새로운 데일리 틴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거 작년에 민증 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 여권 사진 찍을 때 요 틴트 사용했거든요. 색감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딱 내 입술처럼 MLDB. 딱 내 입술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약간 투명하게 내 입술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광택이 점점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물광인 걸 좋아해서 짜잔! 너무 예쁘죠? 일단 패키지 너무 예뻐서 좀 보여드릴게요. 짠! 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지? 립밤이에요. 이게 조금만 사용해도 광택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덜어서 점점 광이 올라오면서 입술이 매끈해지거든요? 뭔가 립밤인데 저는 립글로즈 대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반지도 고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넣어놓고 그리고 아 고데기 챙겨야지. 이렇게 고데기 넣는 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아 잠옷 안 챙겼어. 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 큰일 났다. 그리고 가볍게 틴트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 가방을 같이 우겨 넣어볼게요. 아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머리 감을 때 제가 헤어식초 사용했잖아요. 제가 팬미팅 할 때도 웰컴 기프트로 나눠드렸던 이브로시 헤어식초인데 작년 여름부터 썼지만 그 제품 사용하면 정수리 냄새, 떡지는 거 이런 걸 좀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콕콕 해가지고 좀 냄새를 맡아보면 완전히 안 나지는 않아요. 물론 확실히 안 썼을 때보다는 냄새가 좀 덜해요. 좀 덜 기분 나쁜 냄새. 이제 더 땀이 많이 날 여름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팬미팅 때 웰컴 기프트를 드렸던 건데 이브루쉐 측에서 제품을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제품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짠! 총 10분께 총 두 종류의 헤어식초를 150ml 두 개씩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내가 이 헤어식초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진짜 늦을 것 같아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